북한의 기습 포격이 있었던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일시적으로 지금 폭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위험을 피해 주민들이 무트로 떠난 그 후 가족 잃은 동물들이 연평도에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아 미안하다. 응? 잘 있어. 동물사랑 실천협회 대표 박소연입니다. 현 케어 대표 박소연. 연평도의 동물을 구조하겠다며 섬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그녀의 소식은 화제를 났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상처입은 강아지에게 소주를 먹여 안락사시킨 것입니다. 당시 참혹한 현실과 더불어 박소연 대표를 알린 사진이었지만 수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의사들이 그거 보고 난리가 났었죠. 예. 본인이 이게 안락사라고 판단하고 일단 진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냥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손으로 해서 이제 지시가는 일단 질식시키는 일단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안락사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구한 동물들 가운데 유독 사람을 잘 따르던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박소연 대표는 무트로 돌아오는 배에 세 마리의 고양이도 태웠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섬 밖으로 나갈 동물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니까 데리고 나가달라고 허락하신 분,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동물들에 한해서 구출을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 다시 돌려드리고. 사람 잘 따르던 노란색 고양이는 연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른 두 마리는 연순이, 핑퐁이라 불렀습니다. 사람국에 엄청 홍보했죠. 걔네들 갖고 그 고양이 세 마리 갖고 그래갖고 뭐 연예인들도 뭐 봉사하러 오고. 실제로 좀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나요? 예. 네. 12월 달에 그러니까 4천만 원 수준이었던 후원금이 8천만 원. 두 배로 뛰었죠. 예, 네, 두 배로 뛰었죠. 연평도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후원금은 한 달 새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가 데려간 고양이들은 사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란색 고양이 연돌이는 뉴스에도 나왔던 그 고양이입니다. 진짜 이름은 야옹이. 영아 미안하다. 잘 있어.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 내가 엄청 노력을 했어. 안에 있다가도 고양이 소리만 나면 나 쫓아나왔어. 쫓아나오고 또 막 고양이 발자국 있으면 얘 발자국이 아닌가. 에? 고양이들 어떻게 잘 지내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처음에는 한 마리가 뭐 죽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잘 입양이 갔냐고. 당시 단체 측의 대답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허피스란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안락사 진행했어요. 직접 박수의사랑 제가 같이 진행했어요. 기억해요 제가. 단체는 뒤늦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조 두 달 만인 1월 31일 한날 1시에 세 마리를 모두 안락사시킨 겁니다. 사유는 고양이 감기라 불리는 허피스였습니다. 증상 자체가 콧물하고 기침, 그다음에 뭐 눈물, 그다음에 코 입술에 진물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왜 안락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조 대상을 고른 사람도 안락사를 결정한 이도 모두 박소연 대표라고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구조됐다.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안락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기 이제 연평도 고양이가 끼어 있었던 거죠. 20일 된 걸 내가 띠 갖고 와서 우유 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키웠던 거야. 왜 데리고 나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왜 동물보호단체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사실 저희 2차 구호활동에서는요. 보여주기식 구조와 무리한 안락사까지 박 대표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표면적인 거는 그거예요, 딱. 효용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 한마디면 어떤 해당 아이가 삶과 죽음이 그게 가로서에 있거든요. 케어는 2012년부터 안락사 없는 단체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사후 처리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안락사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고요. 건강하고 그 친화성을 가진 가족들은 저희가 해외 단체와 지금 입양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양을 갈 수 있을 거고요.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불법 안락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가 등장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게 일단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무더기로 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비밀 안락사는 다름 아닌 박소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박 대표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1건에 달하는 안락사를 동물학대로 보고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솔직히 안락사 하라고 시민분들이 후원해준 거 아니잖아요. 케어, 그건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벌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박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지금 물러날 수 없는 것은요. 제가 자리를 열연해서가 아니에요. 케어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박소연 씨는 여전히 케어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허위 제보로 고통받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박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나가는 거 아니면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증거를 들어도 안 할 거예요.